형이 10년 동안 졸라게 나가게 생겼네. 씨, 안 해. 나 그냥 집에 갈래. 안 하기는 씨. 온 김에 때나 밀고 가. 야, 어서 빨리. 이 새끼, 되게 잘 컸네. 아, 뭐하냐? 아, 이, 아, 너 살짝 보이지, 개새. 아, 이 새끼가 살짝 보이면서. 와, 새끼가. 떼준방이 하나 숨 막히겠네. 조용히 해, 좀. 졸라 시원하지. 응?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냐? 밥 먹고 등만 밀었냐? 내가 임마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목욕탕에 숨어 있었어. 1년 내내 때밀이 했었다고. 집 나간 새끼는 마음 편히 살았겠냐? 에휴, 웨이터 노가다 미용실 시다까지 했다 먹고 살라고. 그러게 집을 왜 나갔냐? 넌 대가리가 나빠서 말해도 몰라. 엄마랑 사이도 좋았잖아. 나한테 잘해줬어, 니네 엄마. 니네 엄마 오고 나서 내가 반에서 도시락 1등이었으니까. 야, 점심시간 때 맞춰가지고 냄비 우동 끓여온 여자는 니네 엄마가 처음이었을 거다. 기억나. 그때 나도 있었어.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나보고 그러더라. 정신 차리라고. 넌 속도 없냐고. 왜? 왜? 그러니까 네가 엄마 엄마 하는 저 여자가 네 엄마 죽어갈 때 간병하던 여자라고. 하늘에서 네 엄마가 이 꼴을 보면 눈이나 제대로 감겠냐고 지랄을 해서 내가 씨발 뒤집어 엎고 나갔다. 왜? 이 두 양반들이 우리 엄마 빨리 죽으라고 얼마나 고사를 지냈을까 생각이 들어서. 이 개새야. 물어보고 지랄이야. 별말을 다 했네. 아, 골고루 밀어. 네 등짝이 지우개야. 밀어도 밀어도 나와. 어우, 어우. 아, 피나는 것 같아. 진짜. 야, 이 새끼 팔 아파 죽겠는데 말 들어, 그만해. 이 등짝은, 어? 어마어마하게 넓어져가지고 포할 만한 새끼가. 고추에 털도 안 맞던 새끼가. 쑥 깜빼 같아가지고.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.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. 이러고 싶냐? 독립심 개새야. 너 이런 것도 잘하고 그래야. 씨, 어? 장가도 가고 그러는 거야 이 새끼야. 어떤 미친 여자가 나랑 결혼을 해? 응? 야, 이 비주얼로 못할 게 뭐 있어. 너 여자 몇 명이나 사귀어봤어? 연애하면서 운동을 어떻게 하냐? 죽기 살기로 해도 금메달 따기 힘든데. 아, 나 이런 존만한 청춘을 만나. 아, 나 씨. 아, 안 되겠다. 아, 이 새끼 오늘 여자부터 꼬셔. 걸리냐? 이 씨.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여자 꼬시는 거야, 이 새끼야. 난 제일 어려워. 이 새끼가 와봐. 지금은 더 그렇고. 여기 앉아봐. 아, 나 이 새끼 이거 진짜. 아유,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? 아유, 이 불쌍한 똘똘이 새끼 이거 씨. 저희 씨, 가만 있어봐. 저 여자 아이에 대해서. 그렇지, 유도랑 똑같아. 진짜 유도? 유도 앞에 콜라병이 하나 있어. 만져봐. 안 느껴? 잡아, 세게 세게 잡아. 더 세게. 그렇지. 밀고 당겨. 어때? 밀당. 그 여자와의 나와의 밀당. 응?
이게 필요하다고 푸시 앤 타이밍을 보는 거야. 그러다 때가 왔다 그럴 때 바로 맺히기.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지. 맺히고 나서는? 맺히고 내가 얘기했잖아. 유도 기술이랑 똑같다고. 맺히고 나서 뭐 어떻게 하겠어. 그냥 나의 어떤 매력과 스킬 압도를 정신을 아주 혼미하게 하는 거지. 어 도망가네. 잡아. 어느 잡아. 눌러. 마지막 굳이 한 판. 됐다. 이런 것도 어필이 돼야 하는 거지. 야, 어떻게 자극하냐 이게 문제인데. 너 눈은 움직일 수 있지? 눈동자를 좌하 방향으로 내리깔아. 한 10초간. 뭐? 이거? 그렇지. 그리고 다리를 꼬우면서 우상방 3초. 새끼야 그건 야리는 거고 이 개새... 안해. 오우 이거야. 야 이거야. 야 오, 지금 나왔잖아. 어? 야 나왔잖아. 어, 이거야 이거. 야 그렇지. 거치고 어 까칠하고 야생마 같은 그 느낌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성 멘트 하나 장렬. 감성 멘트?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죠. 육체의 눈과 마음의 눈. 마음의 눈. 눈치채셨겠지만 전 안타깝게도 육체의 눈을 잃었습니다. 근데 이거 좀 옛날 것 같지 않아? 끝까지 쳐들어. 하지만 신께서는 저에게 다른 눈을 주셨어요. 마음의 눈. 마음의 눈. 그렇지. 그 호흡이야. 여기 가자. 나 운 많아. 체육복이만 컸지. 남자는 뽀대야 새끼야. 정아. 야. 귀를 막고 서서 올라야. 저. 뭐 하는 겁니까? 뭐? 나? 응, 당신. 보면 몰라. 쇼핑하잖아. 누가 몰라? 사람을 밀치고 갔으면 사과를 하고 가야지요. 장님이야? 아니, 장님이면 지팡이라도 들고 다니던가. 몸깡으로 민폐를 끼쳐? 아니 불편한 인간이 있으면 양보도 하고 그런 도덕심이 있어야지. 지랄 같네 진짜. 이씨 이 새끼. 어린 놈은 새끼가 이게 거리긴. 당신 애인보다 나이가 많아 이 양반아. 너 뭐야? 뭔데 네가 나서서 지랄이야? 나 얘 형이다. 오철래. 그냥 가자. 가만히 있어봐. 병신 육갑들 하고 있네 씨. 잠깐만. 뭐? 병신이라 그랬어? 배는 게 없으면 얌전히 구석에 가 서있던가. 눈깔이 있으면 사람을 잘 피해 가든가. 아, 그 눈깔은 뭐 어린 계집애들 낚는데만 쓰나? 사과를 하라고. 내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쇼핑을 하라고 이 양반아. 아니 살짝 이거 공부할 단이지. 아, 뭐야 이거 뭐? 나 살짝 좀 바짝. 어? 많이 다친 것 같은데. 아니, 그냥. 어? 수면 땀 흘리는 것도 뭐. 뭔 소리 하는 거야? 잠깐만. 아우 나 배가. 괜찮아? 아, 정말. 저기요. 저기요. 고도식 씨. 잠시만. 받아들이기 너무 버겁다는 거 잘 압니다. 되게. 씨발 잠시만.
아니,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알았지. 계산이 그렇게 안 돼? 선생님, 김 교수님 진료 스케줄은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. 아니, 저 돌팔이 새끼는 나보고 한 석 달 뒤에 뒤진다는데 이 병원 최고 의사라는 뭐 몇 달 뒤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이게 뭔 개 잡소리야. 뭐 배운 양반들이 더 쌤뺄쌤이 그렇게 안 돼? 선생님, 병원 시스템이라는 게... 아니, 알았다니까, 그 시스템. 지금 접수하면 몇 달 뒤에 진료를 받을 수 있... 그 시스템 족같은 시스템 알았다. 그러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. 책임질 거야? 뭐 나 기다리다 뒤져버리면 그쪽이... 뭘 봐. 어이씨... 선생님? 아, 나봐. 나봐. 아, 여기서 이러시면 됩니다. 아, 족같은 소리 하지 말고 대안을 말해봐, 대안을! 인정하시고요. 어떻게 할까? 내가 씨발 최장은 말기라는데 그냥 기다리다 확 뒤져버리면 끝나는 거야? 어, 그럼 돼. 나봐, 씨발! 뭐? 어? 어떻게 할까? 대안을 말해보라고, 대답을 해보라고. 씨발, 뭔 놈의 대학병원이 씨발 개인병원보다도 못해. 내가 돈이 없어 보여? 나봐, 씨발 돈이 없어 보여. 아, 왜 이러세요? 돈 줄게. 아, 돈 줄게. 돈 줄 테니까 접수 좀 해봐, 씨발아. 뭘 봐. 했죠. 아, 형 때문에 애 다 버렸네. 저 통화할래요. 그래, 자랑하자. 나 오늘 8강 했는데 봤어? 봤지. 고두영 씨 화면 발 졸라 잘 나. 부산이야? 안 들려? 갈매기 소리 들리지? 깨로 깨로. 여기 삼바 음악 소리 들리지? 지금 장난 아니야, 진짜로. 앞에서 막 춤추고 여자들 기둥에도 막 장난 아니라니까. 구라는 이... 네 콧바람 소리 들린다, 이 새끼야. 잘 시간이지? 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난 괜찮은데.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지. 밥은 맛있냐? 맛있긴 한데 그래도 집밥이 최고지. 신라면, 낙가사키. 잠깐만. 근데 일은 잘하고 있는 거야? 땡땡이 집 그럼 안 된다. 열심히 해서 장가도 가고 한다며. 이번엔 장가 가야 된다니까. 도영아, 왜? 컨디션 안 좋아? 자꾸 생각이 나요. 사고는
지금까지도 잘했어. 부담 갖지 말자. 코치님, 나 금메달 받아주고 싶은데 겁이 나요. 숨을 못 쉬겠어. 나 부상이라고 기권하면. 두영아, 기권하고 싶으면 해도 돼. 무리하지 마. 너 아직 어리고 경기력도 좋고 다음에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. 근데 그때는 있잖아. 형이 없을지도 몰라. 주영아! 갈래요? 주영아! 싫어, 갈 거야! 주영아, 좀 기다려봐. 너 이럴 거면 형이 그동안 말도 못할 거야! 너 지금 형한테 달려가는 게 맞는 거니? 그래? 그럼 그렇게 해. 같이 한국 돌아가자. 시간 얼마나 있어요? 결승전. 5분 정도.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요.